안녕하세요, 강PD입니다. 오늘은 또 이렇게 꽃을 심으러 왔습니다. 지금 보이는 저쪽 공간에 심으려고 왔어요.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학교들 야생화 심는 거는 여기가 마지막 학교예요. 그리고 지금 있는 꽃들 보시면 그동안 제가 이제 심는다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덜 화려하죠? 지금이 이제 꽃이 최대한 지금 꽃 있는 걸로 구한 건데도 이렇게 꽃 있는 거를 많이 못 구했어요. 뭐다 그냥 보시던 꽃이고, 요 거북머리만 그동안 못 보시던 꽃일 것 같아요. 농장 사러 갔는데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도 꽃펴 있는 거를 심어 주려고 요거는 어제 가서 골라서 샀어요.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보시던 거고, 에키니시아도 여름꽃인데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펴 있는 걸 구해서 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저쪽 공간에 요 식재를 할걸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식재는 뭐 그동안 다 보시던 거라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향등꽃나물, 그래도 지금 요 중에 꽃 있는 게 요거, 그다음에 향소국, 그다음에 저 안쪽에 에키네시아, 저 뒤에 있는 거 노란색은 골든피라밋인데 이제 꽃이 많이 졌어요. 그래도 이제 올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내년에 다시 올라와서 꽃이 필 거니까 그래도 지금 최대한 이 시기에 맞춰서 심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농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에키네시아거든요. 농장에서 이렇게 애들이 꽃이 지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다 잘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갖고 이 계절에는 구하게 되면 이런 거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열심히 삽질하고 계시는데 흙을 못 쓰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지금 요거 이든소일? 저도 이게 뭐 그동안 쓰던 거 아니고요. 여기 이제 이쪽 업체 와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는 요 흙을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흙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. 그래서 이 흙을 만드는 건 토양은 업체마다 뭐 노하우나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틀려요. 그래갖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완성된 소일 흙, 그러니까 상토나 이런 걸 섞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제 피트모스 섞는 것도 있고, 뭐 펄라이트를 좀 섞는 것도 있고, 굵은 마사를 섞는 것도 있고, 이렇게 그 보면은 흙 상태나 그 업체의 노하우에 따라서 쓰는 흙이 틀려요. 근데 뭐 이런 이흙 같은 경우는 뭐다 이렇게 이 안에 다 섞여서 혼합돼서 나오는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도 섞고 뭐 오래 심어서 다니면서 봤더니 다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에 또 식재하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. 흙 섞는 영상을 다 찍었는데 포커스가 안 맞아갖고 뿌옇게 나와서 못쓸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흙은 제가 삽을 한번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크 이용해서 한번 땅 심기 위해서 고르게 했어요.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심어 놨어요. 근데 에메랄드 그린 심을 때 주의하점이, 에메랄드 그린은 뿌리를 깊게 심으면 잘 죽거든요. 그래서 심으실 때 약간 낮게 심는다고 생각으로 심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조금 깊게 심으면 잘 죽어요, 에메랄드 그린.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 심으실 때는 약간 높게 심는다는 생각으로 심어야 잘 살아요. 그리고 식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, 우선 보면은 이제 큰 교목들, 나무 종류, 큰 식물부터 먼저 가져다가 자리를 잡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식물들 이렇게 심는 순서로 심을 거고요. 그렇게 심는 게 그리고 또 편해요.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사이사이 작은 거 심는 게, 아까 캐내놨던 매벌톱이 마르고 있어서 우선 요거 먼저 빨리 심고
나머지 식재들 가져다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심는 거 찍다가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. 오늘은 바빠서 중간에 어떻게 설명 영상도 못 찍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찍고 완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아직 일은 다 안 끝났고요. 있지만 요 앞쪽은 이렇게 다 심었는데 또 다른 쪽 작업이 있어서 저는 오늘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식재는 저번에도 근데 올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랬는데 요게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진짜 마지막이지 않을까요? 올해는?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식재 영상은 내년 봄에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심은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심었습니다. 그나마 향소국이 하얗게 꽃이 있어갖고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가을 치고 꽃이 조금 있어갖고 이렇게 썰렁하지 않게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. 저 뒤쪽은 아까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뒤쪽도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. 뭐 이제 지금 있는 이 식물들은 좀 있으면 서리 내리고 하면은 싹 삭으로 들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월동해서 나서 다시 꽃을 피울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 뭐 크게 설명드릴 게 계속 심던 식물들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는 아 목수구 지금 보면은 이렇게 끝에 꽃이 말려서 달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싹 없어지면 정원에 꽃이 너무 휑하니까 저런 목수국이나 이런 이제 그라스류도 이제 그라스도 조금 있으면은 잎이 마를 거예요.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게 싹 져서 없으면 너무 휑하니까 겨울 동안 보시고 봄에 잘라 주셔도 돼요. 안 그러면 겨울에 이 정원이 너무 휑해갖고 목수하고 그라스는 봄에 정리 이제 밑에 잘라 주시는 거를 봄에 하시는 게 겨울에 이제 정원이 너무 안 썰렁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요. 그러면 오늘은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앞에 나머지 일을 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